제주올레 탕수육장 송수호입니다. 제주올레 이제 길을 내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.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을 길 찾는 데만 한 달 이상 찾는 데만 그리고 또 이제 사유지 합의를 하다 보면 한 7년 이상 걸렸죠. 유지 보수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. 부러지고 페인트도 지워지고 리본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우리가 이 리본 같은 걸 너무 이쁘게 만들었나?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여름이 제일 무서워요. 여름 내내 예출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. 예초가 끝나면 또 이제 태풍이 옵니다. 표식이 문제가 아니고 길 전체가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. 태풍이 왔다. 길을 다시 새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손톱이 많이 빠져요.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태풍 맞이하고 있습니다. 아, 하고 싶어. 우리 세 사람하고 이제 자원봉사자들 하고 하고 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이 고맙죠. 많이 도와주시니까. 수고하신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.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간식에 날개를 달아주세요.